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태자예요. 요즘에 여러분들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애들이 되게 많은 게 뭐냐면, 이진호 기자하고 임지웅이라고 여러분들 유튜버가 하나 있는데, 한 명은 감성 호소인이야. 감정 호소인. 그냥 팩트도 없어, 여러분들. 진실이 없어. 그냥 여러분들 그냥 사람들 내말 믿어주세요. 내말 믿어주세요. 이런 사람이고, 한 명은 여러분들 팩트를 갖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나는 임지웅?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임지웅 맞나요?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트레이너, 아이돌을 가르쳤다고 하는데, 대체 어떤 아이돌을 가르쳤는지, 예? 그게 나와 있지가 않아. 어떤 아이돌을 가르쳤는지. 보통 여러분들 우리가 되게 대단한 걸 하거나, 아니면 되게, 내가 누가 생각해 내가 좀 멋진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되게 자랑하기 바쁜데, 딱 내가 자랑은 하되 누구를 가르쳤냐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그냥 사람들은 그냥 감정 호소만 할 뿐이지, 내가 전문적으로 뭘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못해. 그게 뭐냐? 그냥 보통 이런 사람들 보면 허언증 환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발을 담근 거하고 내가 실제로 발을 담근 거랑 내가 직접 누군 가르친 거는 틀려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아이돌을 가르쳤어. 그러면 여러분 되게 좋지. 기분이 좋지. 그러니까 막 자랑하겠지, 유튜버에다가. 근데 이 양반 같은 경우는 누구 가르쳤냐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해. 왜? 뻥이니까. 그냥 발을 담근 거니까. 그냥 건창 동생인 것 같아요. 그냥. 자, 임지웅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뭐 자주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제가 이 사람 영상을 보고 느낀 결론은 그냥 허언증보다는 감정 호소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내말좀 믿어주세요. 내말좀 믿어주세요. 근덕이 친구, 아니면 권현찬 동생, 이 정도의 느낌밖에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누군가 좋다, 싫다를 다 떠나서 여러분들 유튜버가 됐든, 뉴스가 됐든, 뭐가 됐든, 정확한 팩트에 기반의 사실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감정 호소인은 믿지 마. 아니, 나 어디서 들은 거 얘기한 거다. 나 얘한테 들어서 얘기한 거다.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가 미용실 가서 박근혜 공주님이 되게 억울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아. 우리 어머니도 미용실 가시면 맨날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오거든. 우리 공주님께서 되게 억울하시다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하도 나이 드신 분들이 그냥 권현찬 팬들이 임지웅한테 가서 달라붙어서 그냥 응원을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 정신 잘 차려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미용실 가서 이상한 소리 듣고 온 거랑 똑같다는 거야.